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 피트 엇갈린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FED에서 가장 지금 물가를 확인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을 할지 결정하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빡빡하게 세계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글 매출액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2024년도 2분기 14% 증가한 84.7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훌륭하게 증가했네요. 자, 그 다음 순이익 23.6빌리언 달러, 29% 증가니까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9, 31% 증가했고요. 여기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안 나오고 이번엔 영업이익을 써놨네요. 영업이익도 26% 증가한 27.4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가 플러스를 기록했고 특히나 순이익, 영업이익단은 20%에서 30%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실적 아주 훌륭했죠. 물론 뒤에 시장의 컨센서스의 허들이 높다면 저렇게 실적을 내고도 어닝 쇼크일 수가 있으니 어닝 쇼크인지 서프라이즈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7%.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미국은 혼자 뭐 어저께 살짝 시장 한번 흔들렸지만은 미국 혼자 홀로 적입니다. 뒤에서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면서 미국 혼자 어디가 그쵸? 지금 이런 구글이라는 인터넷 주마일 했던 거 아니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업종들의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맞죠? 음식료도 그렇고 자동차 있었나요?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항상 무슨 지역별 매출 나올 때 유독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만 이렇게 강하지 않았나요? 뭐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라도? 그렇죠? 미국은 혼자 왜 이렇게 강한지. 그러니까 달러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말했듯이. 수급적인 부분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본연의 가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달러든 그 자기의 통화라는 것이 국력의 상징이잖아요. 로마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로마의 폭군들이 다 멸망을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칼에 찔렸지만 그 칼에 찔리게 한 그 부분은 로마 통화 가치가 내려가서 더 이상 로마 돈이 세계적인 그 가치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미국이나 이런 저 기업들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랑 미국의 국가, 돈의 힘이 어디가 세겠어요? 당연히 미국 달러가 세겠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에티오피아를 예를 든 것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미국이 세기 때문에 일본은 엔저가 나타나는데 저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엔화를 막 사들어가는 수급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의 매출 성장률을 봐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17%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가한 게 11%인데 유럽, 미들이스트, 중동, 아프리카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11% 증가했고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속한 북아메리카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에 9% 증가했고요. 아시아 9%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비스가 많이 있죠. 구글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73.9빌리언 달러로 12% 증가했고요. 클라우드가 성장폭은 더 컸습니다. 전체 그 덩어리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글 서비스가 73.9빌리언 달러고 구글 클라우드가 10.3빌리언 달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 구글 서비스가 7배 수준이에요. 매출의 절대적인 크기가. 근데 성장률이 구글 클라우드가 29% 성장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처럼 띄워놓는 내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개인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이용하는 게 더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의 양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서비스를 또 나눠보면은 여기 서비스를 따로 나눠놨죠. 서비스를 따로 나눠놨더니 여기 광고가 역시 이 64.6빌리언 달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를 세그멘트를 분류했을 때 전체를 나누는 거는 전체는 여기 도표 그림이 없네. 전체를 나누면 구글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아들 배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덩어리인 구글 서비스를 또 나눠놓은 거죠, 이거는. 근데 결국 똑같아요. 네이버든 구글이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장터를 내놓고 거기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소사장님들이 맨날 저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 거기 가입하면 맨날 스팸 전화 온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전화해가지고 어제 또 나왔죠. 젊은 10대 후반 고등학생 동창들이 무슨 가게를 차렸는데 너 네이버 카카오 협력업체라고 전화와가지고 뭐 광고를 해주겠다고 해서 월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다 사기였다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이버든 구글이든 거기에 광고판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프리미엄으로 올리려면 돈 더 많이 내야 되죠. 그게 경쟁이잖아요.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꽃배달인데 꽃배달이 위에 올라가서 노출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광고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는. 결국 여기 AD 광고 매출이 절대적입니다. 여기도. 결국 그 광고로 번 돈으로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다른 영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똑같은 모델인 거죠.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9.3빌리언 달러로 거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구글도 똑같은 거죠. 구글 서비스란 부분이 매출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광고가 결국 절대적인 것이고 그 광고로 번 돈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지금 향후에 그 데이터 센터의 확장 시장을 인공지능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요. 32%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죠,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바이오 기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구글이 지금 현재 272억 달러의 현금, 이 쌓인 상태로 지금 분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현금이 이 회사에 272억 달러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다 플러스로 나온 건 알겠고, 그게 아메리카 부분에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에서 광고가 역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넘었나 볼까요? 이렇게 찍고도 컨센서스를 안 넘으면 쇼크잖아요. 근데 컨센서스도 넘었네요. 시장에 합의된 평균치. 지금 84.21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84.74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서프라이즈일까요? 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지금 주당 1.85달러를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1.89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렇죠?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모든 단에서 전부 성장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죠. 지금 이렇게 IT가 흔들리는데 실적마저 좋게 안 나오면은 바로 꺾입니다, 주가. 자, 이렇게 나왔고요. 목표를 봅시다. 시장의 목표 주가는 204.58인데 지금 평균치가 204.58인데 12.53만 오르면 됩니다. 위로는 240까지도 있네요. 자, 구글도 워낙에 지금 대기업이기 때문에 커버하는 곳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몇 곳이나 커버하고 있을지 봅시다. 엄청 많네요. 이거 엔비디아보다도 숫자 많은 것 같은데요. 41개의 의견이 있고요. 무려 34개의 바이와 7홀드. 이것도 스트롱 바이가 나왔네요. 구글은 지금 스트롱 바이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 에크먼이 엔비디아가 뛰고 그때 구글이 안 가고 있을 때 지금 빌 에크먼은 구글을 투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샘 알트먼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구글의 레드코드가 발령됐다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샘 알트먼이 오픈 AI라는 걸 만들어서 나오니까 오픈 AI가 만든 챗 GPT한테는 그냥 한 문장으로 던지면 대답이 끝나는데 구글 검색으로는 그거를 세네 단계 들어가야 되니까 왜 구글은 그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었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었으면서
왜 챗GPT 같은 거 먼저 못 만들었어? 이렇게 욕먹었어요. 구글의 바드가. 지금 많이 따라왔지만. 그때 그래서 빌 에크먼은 구글의 저력을 믿는다. 그러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너뮤직 그거 투자했죠. 맨날 나와서 말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 빌 에크먼이 그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말이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글의 저력은 여전했다. 챗GPT가 앞서갔지만 금방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지금 그 커버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뭐 예를 챗GPT한테는 야, 나 뭐 어디 오늘 가서 시장에 가서 사면 좋은 물건, 제일 좋은 물건 추천해줘. 그러면 추천해주는데 처음에 구글의 검색에는 그걸 다 물어봐요. 나 어느 시장에 가야 돼? 한번 물어보고. 근데 거기 가면은 무슨 물건을 사야 돼? 하나 물어보고. 거기서 오늘 제일 좋은 물건은 뭘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처음에 뒤졌는데 지금 뒷심이 발휘되고 있어요. 뒤로 가볼까요? 뒷심이 발휘되고 있다.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갭이 떨어져서 지금 하락 추세선, 곧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이렇게 하면 터널이 하나 나오죠. 그 터널을 일단 이탈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시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주봉 월봉으로 보면 나중에 불이 붙은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시총 1위 경쟁 3명이 하고 있을 때 구글이 약간 뒤로 갔잖아요. 근데 주봉 월봉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시세가 뒤늦게 붙어가지고 아직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서 지금 이 뒷단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선이 보라색 선이 50선 위죠. 50선보다 짧은 선이 지금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50선, 200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이 조금 3주 연속 나오고 있으나 아주 양호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이미 신고가를 간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를 뚫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그 당시에 고점을 못 뚫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샘 알트먼을 저기 영입을 했다가 샘 알트먼이 뭐 저기 오픈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난리치던 그때예요. 그때 빌 에크먼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구글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 맞았어요. 뭐 빌 에크먼이 틀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강한 모습이 나온 다음에 한 달 쉬고 있다. 아주 양호하죠. 아주 양호한 모습이에요. 지금 구글은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자, 테슬라로 가겠습니다. 테슬라에 더욱더 관심이 많겠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구글보다 테슬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건 더 많이 샀어요. 테슬라를. 2024년도 2분기 매출액 25.5 빌리언 달러 2%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1.48 빌리언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마이너스 45%.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0.42 달러로 마이너스 46%. 혹시나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조정해줘도 마이너스 43%네요. 똑같네요. 자,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시장의 컨센서스의 허들이 워낙 눈높이가 낮으면 그걸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토모티브 세일즈. 그냥 자동차 많이 팔아야죠. 무조건. 자동차 파는 게 거의 80%, 75.3%입니다. 오토모티브 리징. 이거는 빌려주는 건데 뭐 2%밖에 안 돼요. 리스 같은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제네레이션 앤 스토리지. 여기가 12%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뭐 이 그 뭐 많이 나오잖아. 뭐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 뭐 저기 관통해서 막 저기 뭐 수속 시속 무슨 몇 킬로로 뭐 20분 만에 어디를 도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무슨 자율주행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무조건 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냥 구조가 지금 그런 건 먼 미래에 다 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얼마를 팔았냐? 자, 지금 3개월 동안 여기서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3개월 동안 41만 831대를 생산했어요. 생산 프로듀스니까 여기는 생산했어요. 이걸 생산해서 딜리버드 납품된 게 몇 개냐? 43만 3,956대입니다. 43만 956대를 지금 납품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분기가 3개월이니까 여기 맨 끝에만 보면은 최근 3개월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끝에가 410831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443956. 그러니까 이 정도를 납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적인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년 동기 주당 지금 순이익이 0.91달러였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년께 안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0.91에서 0.52가 된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혹시 컨센서스를 뛰어넘으면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오, 그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안 돌았죠. 자, 컨센서스가 낮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2%밖에 증가 안 했는데 어쨌든 넘었어요. 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그 전 3분기가 다 어닝 쇼크였거든요, 매출액이. 와, 그래서 그나마 매출액이라도 2%밖에 증가 안 했지만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냐. 24.54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25.50빌리언 달러 나왔다. 자, 근데 이제 이익단으로 가니까 이익단으로 가봅시다. 아, 이익단에서 안 돼. 이익단에서 이게 만약에, 그쵸? 가까스로라도 초록색이 나왔으면은 그나마 났을 텐데 여기서 그냥 결정타를 매겨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결국에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0.61, 아, 4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아니죠. 적자 아니에요. 흑자인데 컨센서스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0.61 예상되는데 0.5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4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다. 그리고 쇼크의 수준이 컸어요. 15.29%.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컨센서스를 봅시다. 굉장히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자, 이미 도달됐어요. 여기서 목표 주가가 지금 여기서 13.17 내려가야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목표 주가가. 이미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됐어요, 테슬라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의견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건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지금 11바이에 12홀드에 7셀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갈리는 때에 변곡점이 나오죠. 그렇죠? 시장이 한 곳만 바라보고 외치면 다 한 곳으로 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리는 시점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완전 몰라. 미궁 속에 지금 이거 변곡점입니다, 지금. 그렇죠? 완전 변곡점이다, 지금 테슬라는. 30개 의견이 완전히 3분의 1로 나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자, 차트도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추세선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일봉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튀어요. 그러다가, 그걸 또 깬 다음에, 다시 갭상승 두 번이나서 여기서 다시 급등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그, 저길 줬죠. 베네핏 줬는데, 또 저기 수리 고점에 딱 걸리더니, 떨어지더니, 이번에 또 실적 쇼크가 나서 여기를 하락갭으로 깼어요. 지금 무슨 추세선과 상승갭, 하락갭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봉,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50주선과 200주선이 같이 걸쳐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50주선, 200주선을 뚫었다가 50주선, 200주선을 깼다가 200주선에 와 있어요, 지금 또.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도 지금 굉장히 그 저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엄청나게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다, 엄청나게 나쁜 거 한번 있는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 수렴이라 그러죠.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치다가 수렴을 하고 있죠. 우리 농구공 튀기다가, 처음에 황콕 튀기다가 농구공이 다다다다다 멈추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도. 왜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W자 쌍바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요. M자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렴형에는 수렴형의 끝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면 쐐기형이 나오죠. 여기 끝에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면 쌍바닥이고 밑으로 가면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적으로도 갈림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외칠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뭐 해리스가 나타나서 판이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지금까지 약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 왈. 럼프 형 나한테 왜 이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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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